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제발 이 길로 나가실 때는 꼭 저희 집에 들려서 같이 식사해주세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에 사는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엘리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넴 여자와 남편은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식사 초대를 했죠. 더군다나 엘리사는 수넴 여인 부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았어요. 엘리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깜짝 놀랄 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려갔어요. 쉴 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와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등장물이 방 안에 비추고 있었어요. 엘리사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곳은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사는 방 안을 보자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방은 좀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저를 위해 방 안에 좋은 물건을 두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자랑스러워요. 수넴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돕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네, 오늘은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